이번 여름에 제가 바다를 많이 갔어요. 몸 좋은 형들이 너무 많은 거야. 내가 딱 지나다니지. 사람들 많이 알아봐. 살찌쪄고 막 달려들어. 조금 있다가 보면 몸 좋은 형이랑 놀고 있고 나랑 안 놀아. 목표를 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얘랑 나랑 살 빼고 하면 또 괜찮아. 코에 살 빠질 거 하면 이목구비 이렇게 못생긴 편은 또 아니에요. 근데 재열이는 빼야 되잖아. 그럼 웨딩하는 촬영도 있고. 아 마음먹고 뺐다 진짜. 그래 한번. 그래 해보자. 어차피 나도 살 빼려고 했으니까. 할 거야 진짜? 어. 자 우리는 왜 왔냐면요. 이제 저랑 이제 정모 씨랑 다이어트를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. 요걸 통해서 다이어트 한번 해보려고. 근데 우리는 왜 이 세 명은 왜 데리고 온 거야? 체력이 너무 쓰레기니까 같이. 근데 이제 진짜 해야지. 뭐 주말에 비비큐 쳐먹고 있던데? 그러니까. 누가 비비큐 쳐먹었어? 어. 나 비비큐 안 쳐먹었어. 아니 치킨 먹었잖아. KFC. 아니 근데 어떻게 KFC가 치킨이지? 완전 다른 거야. KFC랑 비비큐는. 오. 우와. 귀엽다. 여기 좋은 습관 이제 대표님이시고 좀 여기를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저희가 이제 히트 운동이라고 고강도의 순환 운동이고요. 타바타로 아마 많이 타바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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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 어떤 부위 운동을 하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려서 그걸 이제 생각하고 운동을 하시면 좀 효과가 좋거든요. 여기 혹시 체중계가 따로 없나요? 예 있습니다. 체중계로 딱 있는 그대로 재고. 아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몸무게 재는 거 안 좋아하는데. 저도 아파요. 하체 운동을 진행을 할 건데. 팔이 귀엽게 지나. 아니 저 전신을 왜 저래? 어 좋아요. 김현 도와줘요. 나 끝나고 아이스크림 얘기할 사람. 아 안돼 안돼. 기동이. 너 그때 몇 킬로였지? 82.5. 놀랍게도 무슨 일이야? 82.5야 저 똑같아. 아니 유지라고? 어 우리가 그렇게 운동을 했지? 유지 전에 왜 유지지? 재열이가 그때 몇 시에서 시작했지? 102.5. 102.5였어 원래? 와 진짜 지작이다. 지작이야. 아니 왜 안 빠진 그거 밥도 좀 덜 먹은 것 같은데? 나 밥도 안 먹었는데. 어. 아니 너는 솔직히 많이 먹었어. 솔직히 말해서. 혹시 뭐예요? 뭐가? 진짜.
아 진짜 불쌍해서 뭐가 굿탭이 잘 지키셨나요? 네. 유지워터 이후로 네.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네. 혹시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? 아 그게 아니고 송대익이 왔잖아요. 네. 송대익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. 진짜 거짓말 치고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피자랑 치킨 시켜가지고. 그래 어쨌든 지금 다시 12월까지 12월 말까지 네. 왜냐면 나는 근데 그동안 다이어트 컨텐츠 하면 한 번도 성공 못한 적이 없어. 어, 봐봐 나 한 달 동안 막 13kg씩 빼었잖아 다이어트 컨텐츠 했을 때. 아 진짜 그동안 내가 실패한 적 있어. 나 진짜 항상 많이 뺐어. 오늘 갈 거야? 오케이 가자 진짜 가자 이마이로 가자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